진사가 있는 친절한 언니의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4월 24일이에요. 4월 24일. 4월달도 이제 거의 한주 정도 남아 있네요. 정말 지금 12일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지금 머릿속에는 무슨 말 해야 되겠는데 막 뒤죽박죽 됐어요. 이런 난감한. 12일째인데 아침에 뭘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좀 늦잠 잤어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한 요리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토마토 계란 볶음, 그리고 이거는 김치하고 밥을 먼저 볶았어요. 김치랑 밥을 볶고 여기 부추 올려서 이제 낫또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했어요. 몇 킬로 감량했냐고요? 지금 해독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해독 다이어트. 지금 이틀간 금식하고 지금 한 9일 정도 밀가루 안 먹게 하고 있어요. 물가루 안 먹게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할 거면 방송하실 때마다 먹방 하지 말라고. 이게 다이어트 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키로수가 많이 빠지는 것보다 일단은 몸에 많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즐거워요. 다이어트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좀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확실히 많이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염증이 많아가지고 몸에 좀잘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도 좀 많이 부어있긴 한데.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붓기가. 차라리 샐러드만 먹어서는 못 살아야죠.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좀 섭취하고, 그 전에 이제 먹었던 밥량에서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밥량을 거의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이런 건꼭 필수적으로 먹고, 야채 이런 걸좀 많이 먹고, 굳이 샐러드만 해서는 몸에 못 붙어요. 몸이 축나. 안 돼. 낫또예요. 낫또 못 드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낫또 좋아하거든요. 김치랑 김이랑 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비빔밥 해가지고 먹을게요. 맞아. 영양소 불균형은 정말 우리 몸을 더 요요로 불러오게 해요. 비즈님 항상 먹방하시니까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싸님 어서와. 뚜리도 안녕. 그러니까 살이 빠졌다니까 먹방하고. 근데 뭐 내가 뭐 피자, 치킨 이런 먹방하는 거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방송하는 거니까 자꾸 너 보고 혼난다. 참기름이에요.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직접 짜서 보내준 참기름. 향이 이거 좀 넣었더니 향이 어마어마하다. 천호동. 천호동도 놀데 많죠. 제가 천호동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천호동 좋아요. 천호동 좋아요. 진수님 어서와요. 좀더 올라가면 되겠다고? 뭔 말이야? 어디로 올라가? 아싸님 그래서 해외 출장 갔다 왔어요? 참기름은 느끼해서 살이 찐다고. 우리가 기름이 다 살찐다는 그런 그 고정관념은 버려요. 고시원에서 잘 챙겨 드시네요. 맞아요. 저 고시원에서 묵도 써서 먹어요. 도토리묵 직접 써서 먹고. 내가 봐도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누나 카톡 하시나 안 하시나 봐요. 인사했는데 밀당하다. 참. 아무튼. 그러니까 뭐 기름이 다 나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들기름이나 아니면 뭐 올리브유나 이런 거는 좋은 지방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줘요. 오히려 기름이 혈액 속에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내준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니까 기름 아예 안 먹지 마요. 좋은 기름 먹으면 되지. 아싸 동생이구나.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볼게요. 밥도 참 많다. 왜 자꾸 나한테 이래? 밥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거. 많아 보이는 거야. 정말. 한 그릇도 안 되고. 그래요, 또 봐요. 6인데 좀만 올라가면 된다고? 회장하라고? 부추 이렇게 넣어서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게요. 너무 먹어. 참기름 좀 많이 넣었네요.
김가루 들어가면 완전 맛있겠다. 김가루 넣으면 완전 맛있겠다. 김가루가 없는 게좀 아쉽다. 정말. 낫또 먹을 때는 이게 안 좋아. 다른 고시생들은 밥이랑 밥, 라면, 김치인데 여기서 초대할 데가 어딨어요. 아니 가끔 이제 내가 만들면 옆에 다른 외국인들 있거나 하면 내가 좀 많이 만들면 줘요. 그냥 주긴 해. 동호동구님 안녕하세요. 오빠는 누구야 또? 이건 토마토 계란볶음. 다이어트 할때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다이어트 할때 정말 좋은 메뉴예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게요. 이목구비가 전형적인 현무. 현무양처는 아니고 현무양처로 모르겠어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왠지 모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결혼을 못할 것 같아. 결혼을 못할 같아. 장미란 엄청 좋아요. 장미란 좋아해. 장미란 매력 있지 않아? 장미란 매력 있어. 솔직하고 털털한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약간 매력에서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도 예뻐 보이잖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원룸은 아니고 여기 고시원이 고시원. 아 진짜 짜증나게 무슨 송혜교야 진짜 자꾸 왜 그래 아 진짜 봐봐 보는 사람들 힘들어요 자꾸 그러지 마아 진짜 나 오늘 화장도 안 해서 조금만 열받으면 얼굴 빨개진단 말이야 응? 하긴다즈님 낚이지 마요 무슨 방송 출연이야 예전에 방송 출연 딱한번 해본 적 있어요. VJ 특공대 나오긴 했어. VJ 특공대 뭐가 나왔냐면 빅사이즈 모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빅사이즈 모델이었나 뭐 이런 게 뜬다 뭐 이래가지고 자 촬영 들어갑니다. 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그 옷가게에 막 뛰어가 여기야 여기야 막 이런 그런 그 오글거리는 오글거리는 어리니까 했지. 또리도 반가워. 그리고 한 번은 옛날에 진실게임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뭘 진짜, 진짜, 뭐냐. 점쟁이를 찾아라? 진짜 점쟁이를 찾아라? 뭐 이런 거를 오디션도 봤어. SBS 거기 목동 가가지고. 오디션도 봤는데 떨어졌지. 그때 박나래 나왔을 때래요. 주체할 수 없는 끼를. 김이 없는 게 아쉽다.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시모님 오늘도 일하는 거야? 고생이 많네. 밥그릇은 고시원 그릇이에요. 다른 분이 그러는데 여기 고시원은 그릇이나 이런 것도 좋은 걸 쓴대요. 뭐 다이소 그릇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외국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한국 사람이 그러는데
다른 곳이면 한국 사람이 많은 데는 이렇게 밥도 잘안해 먹는데, 그래도 여기는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밥도 잘해 먹고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공동생활 이런 걸좀 잘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 인사하잖아? 한국 사람 들어와. 난 먼저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도 안 받아줘. 나빠. 외국 사람 하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네. 이런. 내가 한세번 하면 한번 받아줄까? 매일. 짜증나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해요. 네. 맞아요. 토마토 계란볶음에 닭가슴살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근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이런 데서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잘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뭐 물론 오래 살면 하긴 하겠지만. 맛있네. 엄마 김치라서 그 고시원 김치 아니고 엄마 김치 넣었거든요. 김장 김치라 적당히 익어가지고 맛있네. 아, 순댓국이 자꾸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아, 순댓국 일단 한번 사 먹어야지. 안 되겠어. 사람 보면 되게 표정이 어둡거나 날카로워 보인다고. 땅만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아니, 다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력이 좋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 사람은 좀, 무서워.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많이 볼 기회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많이 본그 각, 각국의 나라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훨씬 뭐 학생들이라 그런가? 아, 이거 고시원 그릇이에요. 고시원. 고시원에 있는 거. 둘 다. 부추가 또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부추도 많이 드세요. 부추는 또 부추전 해서 먹은 게 맛있긴 한데, 지금 밀가루 안 먹게 하고 있으니까. 그 나도에 약간 끈적거리는 그런 것들이 입에서 쫙쫙 감기는 거. 그 맛을, 이해하실려나? 어릴 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인사해도 거짓 받아주고 그랬다고? 어릴 땐 오히려 받아주지. 어린 친구들이, 꼬마 애들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그럼 거의 다 받아주는데. 약간 그런 경계하는 게 있어.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잖아. 나한테 뭘또 해먹으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사요. 이렇게 한다거나, 안 믿어요.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거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그래요. 나 한번 옛날에 그 성북동 살 때였는데, 집에서 있는데 그런 그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복이 엄청 많다고. 나뭐 조상복이 엄청 많게 생겼다고. 고기 얼굴이 가득 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조상들이 그 얘기를 다 맡고 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치성을 드리라는 거야. 혹해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치성 드렸잖아. 돈이 얼마였더라? 그막그 제사하는 거죠. 그 우리 조상한테
치상들이 막 이런 거 제사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20만 원이니까 그때 당시에 10몇 년 전이니까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요? 한복 입고 막 한복 입고 막 절하고 절도 허벌나게 해. 아 절을 뭐 이렇게 많이 해? 아휴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이 나한테 좀 잘해주게끔 비는 건데 아, 또 이제 그 뒤에 뭐가 많아. 근데 이제 그 뒤에 나는 원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윤리 도덕 이런 과목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들이 그런 거야. 과목이라 하기는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자, 맹자에서부터 뭐 석가, 뭐 예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양에서부터 막 서양 그런 종교에서부터 단군신화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흥미가 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날인가 공부해. 여러분한테 전도할 뻔. 복 있다고 전도할 뻔. 도저히 안 되겠길래 나왔지. 이래도 괜히 그때가 그 지구 종말론이 막 한참 그랬을 때였으니까. 종말한다고. 그럴 때 한국의 모든 기운이 다 온다고. 지금 이럴 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면 내 귀가 참 얇아요. 저는 종교는 따로 없는데 귀가 참 얇아. 그랬다니까요. 겁도 없이 거기 가가지고. 아니, 나름 좋은 추억이고 뭐 그렇긴 한데 그냥 그 지금도 아직 그 사람들이 남아있진 않겠지만 모든 가정과 집에서 반대를 다 무릅쓰고 와가지고 공부한답시고 해가지고 지구 종말이 안 됐잖아요. 얼마나 허무하며 또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은 아 이게 뭐가 또 변했다고 하겠지. 아무튼 그랬었어요. 종교로 가진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뭐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뭔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믿는다는 건 어려울 수 있죠. 사람이 좋아서 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풍경이 좋아서 절을 다닐 수도 있고 파파님도 한복 입고 절을 써요? 40만 주고 예시 4천만 4만 원 주고? 4만 원이면 싸겠네. 나는 근데 20만 원이니까 좋은데. 저도 아마 200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김치가 씨를수록 맛있네. 지금 생각하면 엄청 어이없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누가 보겠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 지나다 보면 내가 좀 그런가 봐. 아, 복이 보인다. 복이 있다고. 복 있는 얼굴이라고 맨날. 진짜 농담 한 번, 그냥 거짓말 하나 하고 100번 이상 잡혔을 것 같아. 내가 약간 그렇게 보이나? 좀 쉬워 보이나? 그래서 그들은, 아, 저 치성 드렸는데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복인으로,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오긴 하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막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호의적으로 못 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약간 경계하기도 또 나한테 뭘 요구하지? 내 괜히 또돈 뜯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아니 뭐 기독교라고 뭐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형식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분명히 안녕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김치랑 낫또는 확실히 어울린다. 김치랑 낫또는 확실히 어울려.
아유, 그때 생각하면 진짜. 나 그것만 들으면 조상이 날다 보호하사. 내 엄청 잘될줄 알았지. 진짜로 막 그랬는데. 내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내 기도가 부족했어. 다 먹어가요. 적당히 배가 부르네. 적당히 배가 부르네. 어제 저녁도 좀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배가 좀 많이 고픈 상태였긴 했는데, 약간 순댓국집 가면은 폭풍으로 내가 제어를 못할까 봐 일부러 고시원에서 그냥 차려 먹었어요. 부추도 막 그렇게 따로 놀지 않고 해물뼈찜? 아, 감자탕하고 해물이 같이 들어있는 거구나. 순댓국 1인분에 소주 반잔이라고? 나도 뼈해장국 먹어. 아, 나 순댓국. 뼈해장국보다 순댓국. 순댓국 너무 먹고 싶어. 나는 뼈해장국 진짜 맛있는 집을 아직 잘못 가가지고. 얼마 전에 수요미식회에 순댓국이 나왔거든요. 청계춘 쪽에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거 너무 먹고 싶어. 그거 너무 먹고 싶어. 나 순댓국 완전 매니아인데. 아씨, 갑자기 먹고 싶다. 거기는 일찍 안 가면 못 먹는데요. 와, 막 생각나. 아씨, 피자 치킨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막 그런 게 생각나. 나 순댓국 먹고 싶다. 마지막.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